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댓글도 감사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다람냥입니다. 다람.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바로바로바로 짠! 너드 로프 젤리라고 하는 로프 젤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저기 SNS에서 아주 핫 아이템이죠? 인싸템, 표 젤리, 지구 젤리, 루나 젤리. 그거에 이어서 요즘 로프 젤리가 아주 유행이에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미국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니까 편의점이나 뭐 쇼마켓에서도 팔더라고요. 내 배송비! 짠! 대박, 맛있겠다. 이걸 어제 받았는데 촬영하면서 뜯고 싶어가지고 안 먹고 참고 있었어요. 알록달록? 비주얼 좋다. 맛있겠다. 맛을 한번 볼게요. 새콤달콤 맛있다. 뭐래? 로프 젤리니까. 막 줄 떨어져.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한 입에. 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이 로프 젤리 너는 누구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안에 빨간색 젤리가 들어있고, 자, 후두둑후두둑 겉에 이 새콤달콤이들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물을 일단 요 안에 젤리가 필요하겠고, 겉에 이 새콤달콤이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젤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빠밤. 바로바로 짠. 이런 효과 덩클 일하세요. 이래라 덩클. 줄넘기 젤리. 미국에 이 너드 로프 젤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바로 이 줄넘기 젤리가 있다는 거. 마밤. 중국 거네? 가지야. 어쨌든 일단은 얘를 조심조심 아주 잘 풀어봅시다. 한번 줄넘기 젤리야, 너는 얼마나 기니? 자르면 안 된다고. 와, 엄청 길다 줄넘기. 카메라. 야, 로프 젤리랑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딱 두 배다 두 배. 자, 일단은 저쪽으로 갈수렴. 나중에 내가 다 먹어줄게. 걱정하지 마. 너도 일단은 요 줄넘기 젤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 줄넘기 젤리 구하기 힘들면 그 편의점에 왕꿈틀이 있죠. 왕꿈틀이. 왕꿈틀이도 맛있다고요. 자, 그 다음 요 겉에 있는 요 새콤달콤이들. 맛있다. 짠. 바로 이 너드즈. 원래 이거는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수입 과자 코너 이런 데 가면은 얘도 아주 높은 확률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똑같죠? 왜냐면 얘가 얘예요.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다가간다. 자, 아무튼 지우개 초코볼이라고 마트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와봤어요. 색깔 약간 느낌 비슷하죠? 젤리와 초콜릿의 만남.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모아봤다고. 자, 그럼 주변 정리를 좀 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스피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젤리를 만질 때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녹아내리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요. 주렁기 젤리 겉에 보시면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있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상콤달콤이들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찌들찌들해야 좋겠죠? 물에다가 빨리 담갔다가 빼고 얘를 빨리 닦고 빨리 말려야 돼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3, 2, 1, 고 슛! 야! 빨리 날려. 앞뒤로 잘, 자, 빠르게 키친타올로 겉에 물기만 살짝 닦아준 다음에 선풍기로 말려줄게요. 벌써 찐득찐득거리기 시작했어. 아, 시원하다. 아, 수고했다 선풍기야. 찐득찐득해졌어. 먼저 처음에는 레인보우 너드를 이용한 로프 젤리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야, 젤리를 투입! 잘 못해야 될 텐데.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이 정도면 그냥 사먹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꾹꾹 눌러서 들어주면. 자, 이렇게 파묻어 놓고 얘가 좀 조금씩 더 찐득찐득해지거든요. 물기를 한번 묻혀놓으면은 젤리는 조금 숙성을 시킵시다. 숙성. 자, 이제 두 번째 초콜 로프 젤리. 아주 빠르게 담갔다가 한번 헹구고 건져내고 키친타올로 물기 선풍기 3단으로. 여러분 더우시죠? 시원하게. 아, 자, 여기에 이 초코볼을. 오, 이 주우개 득템. 근데 제가 열심히 붙여보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이거 분명 연습할 땐 잘 됐거든요? 대박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다. 어쩔 수 없다. 먹어야지 그죠? 맛있다. 너무 맛있다. 비록 이 초코볼 로프 젤리는 실패했지만 아직 저희에겐 오리지널 로프 젤리가 남아있습니다. 와, 뚱뚱 담아놨던 로프 젤리를 꺼내볼게요.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대박 대박이다. 사실은 얘가 오리지널 오프 젤리예요. 오리지널 숨겨놨었어요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줄넘기 젤리로 만든 오프 젤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 잘 나왔죠 이것도.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진짜 제가 만든 거.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볼까요?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어도 다시 흔들어야겠네.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하나 떨어졌다. 안돼 안돼 이제 그만 흔들어. 엄청 긴 로프젤리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어떤가요? 로프젤리 느낌 나나요? 완전 그 로프젤리의 그것이에요. 직접 만들어 먹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젤리를 내가 원하는 맛의 젤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콤달콤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젤리 맛은 안 나고 이 새콤달콤이들 요 맛밖에 안 났거든요. 정신승리야 약간. 자기 합리화 끝판왕. 자 오늘 줄넘기 젤리 이용해서 로프젤리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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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맛있겠다. 내가 다 먹어야지. 슝.